자, 이거 둥글게 깎는다. 네. 네가 CSS를 알고 있어서 되게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. 클립이라고 했어. 네. 자르는 거겠지. 컨트롤 쉐이프가 먼저 해야겠지? 네. 라운디드 코너 쉐이프. 근데 왜 얘네들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이거? 그러게요. 잘못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. 왜안 보이게 이렇게 놓은 거야? 그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. 지웠다가. 아. 야, 이씨. 이건 진짜 너무했네. 여기서 한번 볼까? 요거는 너무 크잖아. 요거 좀 줄이면 네. 되니까. 보이니? 살짝 다시 한번. 네네. 보이게 생각 보이지? 네. 당연하게도 이거를 14로 하면은 더 많이 더 많이. 일단 뭐 클립을 했고 이 차이야? 요거 했고, 그 다음에 요거 했고, 뭔 차이냐, 근데? 글자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지. 아, 이거다, 이거. 여기에 메터리얼 테마가 있어. 네. 여기다 이걸 넣으면은 약간 메터리얼에 맞게 자동으로 좀 바꿔줘. 전체적으로 요 안에 거를. 머터리얼이 뭐냐면 나중에 찾아봐. 구글의 기본 디자인 정신이야. 약간. 그래서 이렇게 볼까? 혹시 되는 거? 좀 바뀐 거 아니? 빼볼게. 잘 모르겠어. 컨트롤 시프트 F. 뭐 먼저 해야지? 소스 코드 정리. 네. 잘 봐봐. 어떻게 바뀌는지. 글자 크기가 좀. 아, 작아지고. 네, 작아지고. 그러니까 이게 구글이 사용자에 맞게 좀 조정, 여러 가지 조정을 해준다. 라고 보면 돼. 네.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를, 얘가 아니라 아니다, 아니다. 넘어가자. 어. 그래서 머터리얼 하면 좋다.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? 글자 꾸며야 되지? 요게 여기 제목이잖아. 네.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타이포그래피. 여기는 뭐겠어? 여기는 본문 보통 보여줄 때 쓰는 본문. 바디 1, 바디 2에서 적절한 거 보면 돼. 이렇게. 네. 하고. 나는 근데 이걸로 보는 거보다 바뀌긴 했잖아. 네. 그냥 이거 보는 게 낫더라고. 나도 직접 봐야지. 글자 커졌지? 네. 그다음부터는 쉬워.
한번 보겠어. 이거 이거네. 아 이거 복사해서 할 수 있구나.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지. 이거는 복사해서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. 이렇게 하고 나는 귀찮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자. 그 다음에 인에서 해봐. 인에서 엔터. 그치? 네. 그 다음에 사이트 엔터 이렇게 해주면 돼. 여기 커졌다. 그 다음 또 뭐가 달라진다. 이제 세 줄일 거 아니야 이게.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오지? 설마 이게 반응형까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건가? 세 줄 나온 거 보이지? 네. 그래 나는 여기다가 딱 봐도 뭔지 알겠지? 네. 엑스라인트 1을 넣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는 뭔지 알겠지? 네. 텍스트 오버플로우 이렇게. 아 스타일은 위에다 까는구나. 이게 점점점이란 뜻이야 이게. 알지? 네. 만약에 두 줄 벗어나면 점점점으로 나온다. 이렇게 하고 끝이야? 나쁘지 않은데?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는. 텍스트 꾸미기 맞나? 네, 텍스트 꿈. 매터리얼 나와 텍스트 꾸미기.